자, 나루토벌 T리그 시즌 3 제1회 2부 리그 8강전이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정한 리그지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승자가 4강전을 가게 됩니다. 곧 4강전은 1부 리그로 등극할 수 있는 이번 주만의 마지막 진짜 행운 같은 기회입니다. 자, 쿨잼님과 크롬님, 신혼수님과 모카님 스스로 들이 올라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롬님이 제가 아까 많이 응원을 했는데, 쿨잼님도 사실 많이 응원하고 싶은 그런 선수인데, 두 분이 붙는다고 하니까 과연 누가 이길지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영규님,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유레카님, 저는 여기서 왼쪽 중에 가장 최강자는 사실 유레카님이라 생각합니다. 유레카님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유레카님은 2부 리그에 있지만 언제든지 날이 서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센스가 잇따라 봐야 되겠고, 충분히 강해질 만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카누님과 로우님의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카누님은 약간 게임을 하면서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고 자신의 한계를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내가 나루토 조금만 연습해도 다양한 기술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리그에서 습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히 또 습득할 수 있어요. 남이 하는 것들이 이제 리그에서 아, 나도 저거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폴로탕님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로우님, 또 로우님도 한번 이변을 이렇게 봐야죠. 점점 카누님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의 카누는 로우님이라면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8강전 마지막 경기, 정말 죽는 경기, 데빌맨인가 지로님의 경기. 아시아 랭킹 2위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놀림을 사실 받았을 거예요. 아시아 랭킹 2위, 2부 리그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림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앞에 데빌맨이 있습니다. 데빌맨 하면 뭡니까? 준우승 아니죠. 우승자 출신의 데빌맨. 자, 여기서 과연 지로님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그를 2부 리그에 가둘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부터 8강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쿠제입니까? 크롬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레디해 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너무 빠르다 구잼님. 바꿨다야 바꿨어야. 자, 지금 캐릭터 픽하고 있고요. 자, 아이고! 사연님께서 별풍선 109개로 다시 한번 라운드 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사연님. 109개 감사드리고요. 자, 쿨잼님께서는 사스케를 골라주셨고요. 자, 서포트로는 나루토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크롬님께서는 친화대와 그리고 단조를 골랐네요.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늙은이 조합이죠. 노인의 힘도전화인. 근데 오늘 크롬님 방제가 사실 그거였거든요. 단조로 간다. 루리앱에 그렇게 써놨던데? 단조 연습한다고? 그러나 제 멘트와는 지금 너무나도 상반되게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 자자자 야, 크롬 그렇죠. 자, 가고 있어요 크롬. 각성은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가면 뭐 나쁘지 않아. 난 웃어줄 수 있어. 그렇죠, 리그 흥행샷 좋아요. 자, 갑니다. 자, 단조의 그렇죠, 검기로는 약하기 때문에 저거 쓰면 안 되겠고요. 자, 달려드는데요 지금. 자, 쿠제님 바꿔치기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꿔치기 많이 쓰면 안 돼요. 따라가기 때문에. 자, 나루토 나왔고요. 이사상봉인. 와, 지금 저 이사상봉인 써서 죽은 거 아닙니다. 자, 이사상봉이 써서 죽은 거 아니야? 지금 뭐 했지, 나루토가? 뭐 날린 거 같은데? 지금 뭐 날려 죽었냐? 바꿔치기 없는 상태에서 이사상봉이 쓰면 죽지? 맞아. 내가 깜빡했어. 내가 깜빡했다. 내가 저런 식으로 무모하게 안 써서 내가. 지금 크롬님이 지금, 그럼 자살한 게 맞네. 원작 재현 오졌어요, 지금. 야, 근데 지금 하나 아쉬운 게,
아, 뿔잼님이 지금 바꿔치기를 했단 말이죠. 바꿔치기 없을 때 좀 갔으면 어땠을까. 크롬님은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는데 하나를 버렸단 말이죠, 지금. 자, 좋아요. 자, 우리 쿨잼님은 지금 사실 나루토 사스케 뭐 이길만한 조합이긴 한데, 뭐, 그렇죠. 섣불리 접근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나루토 오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쿨잼님 한 방에 밀릴 수도 있어요. 와, 지금 이거 나선한? 그렇죠, 안 되죠, 지금. 원거리 싸움에서 안 돼요, 지금. 뭐, 잘만 쓰면 단조가 저게 무적이거든요. 풍근으로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금거리 캐릭터를. 자, 좋습니다. 크롬님의 문제는 뭐냐? 바꿔치기 없다라는 거. 뭐, 이거 한 번, 2번만 잘 피하면 좋습니다. 2번만 어떻게든 가드. 잡기를 당하든 뭐라든. 아니지, 이렇게 뚫리면 안 되지. 여기서 카운터를 치면 안 되지. 저거리에서 대시를 박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 여기서 카운터 치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 자, 아! 지금 너무. 자, 쉽지 않아 보여요. 자, 쿨잼님 여기서 거의 마무리 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좋아요. 공중 마무리. 아, 수리건 맞고 마무리. 아, 사네요. 아, 마무리. 아, 마무리죠. 아, 어? 아, 그렇죠. 야, 그래도. 야, 그래도 근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지금 크롬님이 지금 근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러면은 참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아, 단조를 너무 한번 버렸다라는 게. 너무 한번 버렸다는 좀 아쉽네요. 약간 조금 더 이끈 다음에, 진짜 한 번만 더 좀 더 진짜 텀을 두고 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쿨잼님께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8강전은 3전 2선 진입니다. 자, 8강전은 3전 2선승제고요.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맞기 때문에 바로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갈게요. 자, 지금 오늘 뭐 많은 유저분들이 오늘도 준비를 너무 많이 안 하셔서 제가 특별 강의를 했죠. 4회 리그 연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다음부터는 이제 규칙을 안 보고 오시는 분들은 바로 당일 리그 제외됩니다. 더 이상은 도와드리지 않아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자, 크롬님께서는 단조. 어? 아, 지금 규칙을 지금. 자, 재경기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경기 성사됐고요. 자, 크롬님께서는 린의 오비토를 서포터로 넣어주셨고, 쿠잼님 오로치마루의 페인을 넣어주셨습니다. 자, 게임 시작합니다. 아, 린의 오비토 조합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아이고, 사연이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매니저 등극샷.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쿠잼님은 오로치마루의 페인 아카츠키 조합이라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참 님이 불쌍해 보이네. 아, 카운터 좋아요. 자자자, 오로치마루까지 막아주고. 자, 서포터나 이제 캐릭터로 사용할 때 오로치마루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오로치마루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그게 있겠죠. 서포터로서, 그러니까 인술이 가장 길다라는 거. 되게 맵에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상대를 계속 가드시킵니다. 그게 되게 여유를 주거든요. 그 발동한 유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지금 풀잼님 계속해서 이제 나올 텐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오로치마루 써주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쿨잼님은 차크라 채우고 여유될 때 이제 다시 가는 거란 말이죠. 자, 오로치마루가 저래서 한때 이제 금지 서포터 요청이 많이 왔었었는데. 예. 자, 거의 다 가드까지 좋아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크롬님 지금 바꿔치기 많고요. 자, 그리고 크롬님은 지금 상대가 들어올 때 통나무 정의 구현 이런 거 좀 많이 써야 돼. 지금 사실 니네 가장 좋은, 그렇죠, 통나무 정의 구현 아니면은 니네 가장 좋은 점 뭐냐? 니네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각성이란 말이죠. 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좀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좋아요 쿨잼. 자 오로치마루, 자 오로치마루 저 본체입니다. 자 페인으로 바꿔줬고요. 아 밀리네요. 아 밀리네요. 지금 뭔가 지금 사인이 안 맞고 있어요. 지금 뭔가 느낌이 지금은 크롬 약간 좀 긴장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쿨잼님 지금 좋아요. 체력이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 바닥으로 오는 저 오로치마루. 이거 쿨잼 지금 또 맞아요. 지금 토비 탄에 와 지금 이거 야 지금 이거 크롬 좋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오로치마루가 지금 설치해둔 지뢰 쪽으로 상대를 계속 압박하는 바람에 지금 쿨잼님 목숨을 되게 빨리 지금 다운 시켰단 말이죠. 이런 플레이 너무 좋아요. 자 이런식으로 그렇죠 저 밝게끔 지금 계속해서 유도하는 거란 말이죠. 저런식의 지금 플레이 좋습니다. 자 지금 쿠잼이 또 밟았어요. 지금 오비토코 토비꺼 또 밟았어요. 지금 지뢰 자 토비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가 뭐래도 순간이동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상대 밑으로 이렇게 간다란 말이죠. 자 오로치마루 약간 그리고 크롬님 보면 지금 약간 트랩의 경기를 보여주는데 약간 영규님 같은 그런 플레이도 조금 연구를 해야네. 열심히 해야네 연습. 자 그리고 지금 크롬님이 그러나 살길은 하나뿐입니다. 토비를 지금 토비 지뢰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하는 게 밖에 없어요. 자 오로치마루 날리기 좋고요. 자 아 지금 되돌리기 못하면 안 돼요. 아 지금 가드 잘 깼어요. 쿨잼 지금 오이 못 넣으니까 인수리다 넣었는데 정말 좋고요. 자 일부러 지금 유도하는 거죠. 내 쪽으로 대시 박으면 이거 밟은다 너 오지 말라.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지뢰 쪽으로 뭔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크롬의 전략이 약간 연균과 비슷해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달려들고 있는 쿨잼. 자 신라촌정처 위에서 쓰는 거 정말 아니죠 쿨잼. 자 쿨잼 바꿔치기 많습니다. 자 너무 그러나 여유 부리면 안 돼요.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별로 좋지 못해요 쿨잼. 자 여기서 끝장내야 돼 여기서. 아 이걸 또 토비가 안 꺼내주고 신라전정 안 꺼내주고 좋아요. 그럼 버텨내면 역전. 이거 바꿔치기 하나의 차이지만 역전 갈 수도 있습니다. 산미 각성하고 카운터. 아 이거 차크랑 안 되는. 아 자자자 아 바꿔치기 없어. 바꿔치기 없어. 망했어요 크롬. 아 지금 한번 쇼부를 카운터로 쳐봤는데 그 쇼부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잼님께서 2대0으로 크롬님을 쓰러뜨리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쿨잼님은 초반에는 운영이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크롬님께서 워낙에 지뢰를 많이 깔아두고 토비를 잘 쓰다 보니까 휘청휘청해서 많이 휘청했어. 꼬린 지점까지도 많이 휘청했단 말이죠. 아 그러나 먼저 꼬리는 냈습니다. 자 2대0으로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런 면에서도 이제 강해져야 됩니다. 압박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힘겹게 이기는 것도 승리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땀 흘리지 말고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나는 이제 1부 리거다 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쿨잼님이 크롬님을 꺾고 1부 리그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박수 한 번씩 또 부탁드립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6개월인가요 몇 개월 만인가요 이게 정말 오랜만이죠. 제 1회 2부 리그에 처음으로 1부 리그로 진출하는 쿨잼입니다. 아 크롬님 정말 아쉽게 됐고 뭐 단조만 좀 많이 연습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단조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뭐 열심히 해올 것 같은데요. 또 다음 2부 리그 때 많은 또 제가 또 응원할 테니 또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영균님과 유레카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지요.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2 제1회 2부 리그 영균님과 유레카님의 경기입니다. 자 영균 오로지 하나만으로 4강 갈 수 있을 것인가. 유레카 운영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근데 왠지 몰라요 이 경기. 가보도록 하죠.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영균이 이번에 연습 많이 했대? 근데 영균님은 캐릭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연습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 캐릭터에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 그 캐릭터의 한계를 부딪힐 뿐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루카는 쓰레기예요.
아, 유레카님 이번에 아주 강한 캐릭터 좀 골라줬고요. 아청법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아, 유레카 캐릭터가 달라요. 나루토의 미후네. 미후네를 좀 연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육도선인 나루토인데 한 단계 아래 전 나루토죠. 육도선이냐는 육도 나루토라고 해야 되나?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유레카님은 사륜한 조합이죠. 라스트 사스케와 함께 이타치를 또 꼈습니다. 사스케 이타치가 정말 사기, 특히 이타치가 사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기를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미운에 왔는데 나루토 나서나 써주고. 그렇게 뭐 특별함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아, 지금 딱 보니까 그건가? 인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건가 지금? 야, 느낌상 딱 그거네. 공중에서 무조건 나루토 쓰고, 공중에서 나루토 딱 쓰고. 야, 근데 어떤 캐릭터를 써도 딱 영균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른다. 밀어줄 땐 밀어주고 상대 들어올 때 옆으로 피해. 그리고 서포터는 공중에서만 써. 이거 봐, 이거 봐.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캐릭터만, 그냥 움직이만 봐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뒤태만 봐도 쟤는 내 친구다. 얼굴 안 봐도 안다라는 거지. 정말 딱 살아있어. 그 플레이가 딱 살아있어. 완벽하게 영균의 색깔이 있습니다. 자, 가드 깨졌는데 아쉽고요. 자, 인솔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서히 죽여주겠다, 고통을 주겠다는 건데. 자, 영균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나선한 막아주고 유레카. 자, 화둠 피해주고요. 카운터 택 피해주는 유레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가는 영균. 자, 바꿔치기 유레카. 자, 이타치 들어가는데 카운터 나오니까 바로 2단 점도 잘 피했어요. 유레카님 확실히 운영이 좋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좋아서 영균님이 이렇게 느린 식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좀 파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좀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가득 깨졌거든요. 까마득이 들어가 잡기 쓰겠죠? 아, 화두를 쓰네요. 자, 막아주고요. 아, 지금은 유레카님이 가드가 깨질까봐 한번 옆으로 피해보려다가 지금 당했어요. 어? 이거 가드 깨집니다, 진짜로. 아, 유레카 바꿔지기 다 찼네. 이러면 좋아요. 화두아! 와우, 영균 잘 피했어요. 아, 가드 깨주고요, 때려주고요, 평타 때려주고 바꿔지게 하는 유레카. 나선한. 아, 지금은 이제 알아요. 상대가 뜨면은 나루토를 쓴다라는 걸 유레카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습을 보이면 딱 뛸 것 같다 그러면 2단 점프 바로 뛰어버리고요. 자, 상대 인술 피해주는 플레이 좋아요. 유레카, 유레카님의 체력은 이상하게 지금 지고 있어요. 운영은 더 좋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콤보다 이런 것도 훨씬 좋단 말이죠. 잘 따라왔어요 지금. 영균 힘들어요 지금. 유레카 바꿔주기 차기 전에 한번 쇼업을 보겠다는 건데 이젠 힘들어. 아, 카운터 좋아요. 유레카가 딱 턴이 오니까. 아, 지금 인수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스사노오. 스사노오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아, 영균! 야! 이거 뭐죠? 아니, 어떻게 색깔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쪽으로 감각이 좋긴 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샘이 빠른 선수는 아닌데 정확하게 샘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아주 좋아요 지금. 저런 데서 사실 정확하지 않으면 진짜 안 들어가는데. 자, 아, 자, 까마귀 대시. 아, 지금 이 체력으로 너무나도 꿀을 빨고 있어요 지금. 너무 꿀을 빨고 있어. 유레카 바꿔치기 없어요. 나서나 맞았고요. 영균 바꿔치기 많고요. 인술 들어가지 않았지만 카운터 때리면서 차크라 채워주면서 두 번째 공격 준비하고 있고요. 이타치 바꿨지만 공중에서 때려주고 있는 영균. 나루토 나서나 들어가고요. 이어서 병타 들어가는 유레카 맞는 걸 알면서도 바꿔치기 쓸 수밖에 없죠. 차는 거 중단합니다. 쉽지 않아요. 카운터도 운도 안 따르는 유레카 너무 어렵고요. 역카운터 맞고 있습니다 지금. 영균 날아다니고 있어요. 나서나 피해주는 유레카. 아, 이제는 힘들어 보이네요 영균.
와, 그러나 지금 한 목숨으로 너무나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다 이뤄냈어요. 원다운 다 만들어냈지만 체력 게이지 시작 자체가 다 나선 한 넣어주고요. 지금 자 인솔 들어가지 않아 화둔 막아주고요. 그리고 영균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화둔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 화둔을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이건 화둔 이거 보세요. 화둔을 세 번째 막아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셈이 빠르진 않지만 셈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선수. 좋아요 지금.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화둔 또 네 번째로 피해주고. 와 유레칸 이 정도 되면 솔직히 조금 약간 욕이 나오죠. 한 번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후반전에 화둔 잘 피해주고 있어요 지금. 화둔 다섯 번 피해주는 영균. 와 정말 까다롭게 지금. 자 나선한 자 피해준 유레카. 아 지금 화둔 들어가기 전에 사스키를 씹어버리고 인솔. 유레카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각성했다가 인솔 맞고 가드 깨져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이거 확실한 셈이 있어. 왜냐면 상대가 들어가는 척 했는데 반응을 안 하잖아. 들어갈 때 간다 이겁니다. 들어갈 때 받아친다 이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와 진짜 경기 더럽게 하네요 진짜로. 와 나 같으면 진짜 현피 가서 쌍싸대기 때려버리죠 이렇게 가면. 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더러운 경기. 상당히 진짜 아 근데 감각이 있어요 더럽게 하는 것도. 진짜 감각이 있는 선수가 진짜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한테는 이게 더럽다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진짜 스타일이 스타일. 아 영균의 스타일. 캐릭터가 바뀌었지만 영균의 디테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영균님이 가지고 오네요. 자 두 번째 경기 자 설명드리고요.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아 군상님이 해석 더럽게 잘한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해설도 더럽게 잘한다는 줄 알고 읽었는데 해석이었구나. 아 약간 이제는 유레카 같은 카드 나오네. 유레카니 많이 쓰는 카드죠. 자 볼까요. 아 또 사인님께서 한번 또 나와주시네요. 별풍선 55개로 라운드 별풍선 고맙습니다 사인님. 아 영규님께서는 이루카의 사쿠라 완벽한 트립 조합 트랩 조합이죠. 자 그리고 유레카님께서는 미나토를 골랐습니다. 유레카님 사실 미나토 많이 고르는 분이거든요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저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밑에 바로 이제 수리검으로 트랩을 만들어 두기 때문에. 자 아 카운터 좋아. 카운터 너무 좋아. 사쿠라 보세요. 사쿠라 트랩 만들 일부러 유도하잖아.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너는 못 들어오지. 너는 못 들어오지. 나 바꿔치기 없거든. 와볼래. 카운터. 아 이 선수 진짜 색깔 있어요. 이 선수 진짜 색깔 있어요 이거. 와 타이밍 기가 막히네 이 선수 진짜. 타이밍이 좋아요 타이밍이. 타이밍 정말 좋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는 트랩으로 계속해서 유도하고 먼저 가지도 않아요. 바꿔치기 없을 때는 잘. 유레칸이 약간 미나토하고 좀 맞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아쉽습니다. 지금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자 영균 바꿔치기 분명히 없죠.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저것도 근접을 한번 가서 또 한번 먹으려고. 아 사쿠라 맞았어요 유레카. 진짜 와 너무. 야 그 와중에 지금 정말 영균님 잘해준 건 뭐냐면은 상대가 서포터 쓰는 눈을 진짜 제대로 보고 있어. 가이가 있는 순간에 바로 옆으로 피해버린다는 얘기죠. 서포터를 쓸 때 옆으로 피하기 너무나도 잘해 진짜로. 진짜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 또 유레카 지금 힘들어요. 자 가이. 아 네 자 그래도 이건 좋아요. 유레카 왔어요. 타이밍 왔어. 유레카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유레카 조금 더 들어가면 할 수 있어. 유레카 역전해냈어요.
유레카 가야 됩니다. 드디어 유레카 타이밍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일본도 유도했죠? 자, 가이 잘 막아냈고요. 영균. 그러나 유레카님 서포터 지금 잘 막지 못했어요. 자, 아, 저것도 유도를 하죠. 이어서 계속 대시해서 못 들어가게끔. 차라리 유레카님은 미나토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만 날라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시를, 차크라 대시를 받게 되면 다 지금 약간 먹히는 분위기거든요. 탐정 트랩에 지금 이것도 대시를 써서 지금 카운터를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레카님은 지금 차크라 대시는 안 하는 것도 해법이에요. 굳이 지금 차크라 대시가 습관이 돼서 그렇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 이것도 카운터 받다가 지금 이거 사쿠라의 또 서포터의 또 지뢰 맞았고요. 자, 영균 바꿔치기 없습니다. 카운터 좋아요 영균. 자, 사쿠라로 또 트랩 만들어 두고요. 아, 이거 진짜 가지도 못하고 카운터. 와, 진짜. 와, 이 선수는 직업이 트래퍼인가요 지금? 아니 뭐 가질 못해서 경기를 포기했어 유레카. 와, 지금 아니 쓰러질 것 같지 않으니까. 와, 이 선수를 이기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이 선수를 이기는 방법 딱 하나 있죠. 먼저 때리고 안 가는 겁니다. 먼저 때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박을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뭐 이번 경기를 유레카님 역전을 낸다면 세 번째 경기에서 무조건 처음에 따고 먼저 안 가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꼭 그렇게 경기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유레카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수리검으로 공격을 가고 차크라 대신 안 쓰죠. 자신도 아는 거예요. 차크라 대신 썼다가는 이제부터는 카운터 맞고, 그리고 굳이 지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 차크라 대신 썼다가 지금 서포터나 이런 것들 트랩 같은 거 맞는다는 거 자신도 알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 유레카님이.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진짜 재밌는 거고 하는, 그러니까 유저들 입장에서 정말 숨이 막히죠. 저 입장이 내 입장 같거든요. 저 입장이 어떤 입장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보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경기 나와주면 재밌어요. 제 입장도 마찬가지인 게 리그가 항상 또스케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색깔 있는 경기 재밌거든요. 자, 좋습니다. 아, 카운터. 차크라 대시를 한 번만 썼는데 저게 또 카운터가 맞고 사쿠라에 맞고 가이가 무너집니다. 서포터까지 무너져요. 유레카 뭔가 지금 가이로 뭔가 해보려고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역시 이러자라 각성하려고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자, 유레카 지금은 가이의 그게 있어요. 슬로우 모션도 괜찮아요. 슬로우 모션도 괜찮아. 가이의 슬로우 모션 거는 것도. 아, 지금 가이 카운터 쳐버렸어요. 지금 영균 저 와중에 저기 지금 보이나요? 대시가, 차크라 대시가 저기. 아, 슬로우 모션 좋아요. 아니 왜 안 때려? 때려야지. 슬로우 모션이 절대 판정인데 안 때리면 안 돼. 지금 유레카님 이러면 안 돼요. 자, 자, 그래도 시간이 많이는 안 됐어요.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시간 한번 더 끌고 가이로 한번 각성 가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재각성 한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자, 아, 나서나 좋아요 유레카. 차크라 채워주고요. 달려들어. 자, 저 그 사쿠라 트랩 있다. 아, 지금 가이가 대신 밟은 것 같죠. 자, 유레카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수리검 한 대 맞아도 죽어요. 유레카 정말 쉽지 않은 경기. 카운터. 아, 유레카 쉽지 않아요. 카드가 공중에서 깨어지면서, 아, 무너집니다. 트래퍼의 전설은 내가 쓴다. 트래퍼의 모든 역사는 나로부터 써내려 내려간다. 인생 트래퍼 영균. 와,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1부 리거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와, 이거 하나로 일부 리거를 만들어내네요. 군대 가서도 지뢰설치 잘하실 듯. 뭔가 나중에 진짜 지뢰 학자 될 것 같습니다. 위치론, 지뢰 위치론 학자.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로. 아, 유레카님 마지막이 아쉬웠어요. 유레카님 마지막에는 가드가 깨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하나 정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영규님의 플레이가 그래요. 트랩 설치 같은 거? 그거는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플레이를 해도. 근데 영규님이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은 상대 서포터를 너무나도 잘 피한다는 것과 카운터를 너무나도 잘 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되다 보니까 이게 트랩과 카운터 그리고 서포터를 피한다. 이걸 여러분 줄여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무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상대가 들어오는 거 전에 서포터 피해버려. 트랩 깔아서 모다 본체가 원래 캐릭터가 못 오고 서포터 막아버리고. 이건 진짜, 아 진짜 이런 조합이 일부 리거에서는 조금 높게 생각하면은 4강 끝머리까지 운 좋으면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12명, 그러니까 4강 중에서도 상위 25% 정도 안에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정도로 진짜 좋은 경기 보여줬고. 그리고 유레카님은, 아 진짜 유레카님 다음에는 진짜 정말 4강 한번 가야 돼. 다음에 4강 가도 문제가 있다면 이제 1부 리그가 못 된다라는 점이죠. 아 그러나 유레카님 충분히 2부 리그에서 그만큼 잘해서 올라갈 만한 분입니다. 진짜 유레카님께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8강전은 카누니가 로우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